여수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작업을 할 때 사전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 기자입니다. 50m 높이의 석탄 저장고 벽면에 시커먼 물줄기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저장고 상부는 화재 당시 열기로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석탄 저장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화재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작업자 37살 김모 씨가 숨지고 32살 박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작업자들은 저장고 상부에서 집진 주머니 필터 교체 작업을 하다 화를 당했습니다. 업체 측은 작업자들이 저장고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맨홀을 여는 순간 불꽃이 일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저장고가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엔진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원인에서 불꽃이 일었는지. 올해 여수 산단에서는 11건의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4배 많은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